왜 규행 씨는 아이를 갖는 것을 에 대해서 그렇게?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자식이라는 건 어쨌든 남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. 지금 내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 아기를 책임질 수 있을까 행복하게? 라고 했을 땐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. 저는 차라리 아기한테 그 하는 거를 조금 모순이긴 하지만 차라리 와이프한테 조금 더 뭔가를 둘이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커서. 아이를 낳으면 내가 없어진다.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치고 뭐가 화려하게 하는 사람도 또 없어.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 아빠가 되면은 네. 나의 또 새로운 인생, 내게 새로운 뭔가가 또 생겨요. 인생. 얘로 인해서. 그래서 저는 더 훨씬 더 그게 좋았고 그리고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저는 둘이 있는데 그 둘 다 복동이었어. 딱 그 해를 기점으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.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가족이 또 와가지고 이런 축복이 오면은 훨씬 더 웃음도 많아지고 내 삶도 또 뭐 몸은 물론 힘들지만 설명할 수 없는 한 방에 오는 또 행복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무조건 뭐 물론 뭐 없는 것도 존중하지만 있으면 더 또 다른 행복이 이만큼 더 찾아오거든요. 내 걸 버리고 오는 게 아니고 있는 가운데 또 얹어지더라고요. 이 행복이 탄탄하게. 행복하거든요. 맞아요, 선생님. 근데 이게 요즘 젊은 분들 중에 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편분의 생각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. 충분히 어떠한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계는지 다 존중합니다. 그런데 남편분의 그 완벽주의적인 특성, 그것이 자녀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걸 완벽하게 아이가 하고 싶은 거, 배우고 싶은 거, 원하는 것을 다 뒷받침해줄 만큼의 경제적인 준비가 다 돼 있나? 안 돼 있다면 그거를 못 해줄 바에는 난 안 낳는 게 낫겠다. 이게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아. 이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all이 아니면 nothing 이런 걸로 보시기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관점이 있다고 봐요. 근데 자녀를 갖느냐 하는 아이 문제는요. 뭐 식단, 뭐 취미생활, 뭐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뭐 누구 한 명이 조금 또 뭐 양보를 해준다든가 좀 맞춰준다든가 뭐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한쪽이 아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충분히 그 얘기를 하고 합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. 두 분은 자녀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좀 얘기를 나누셨나요? 저는 나눴다고 봐요. 저는 충분히는 아니고 그냥 지금 남편이 얘기를 갖자고 하면 저는 가질 수 있는 마음 정도예요. 제가 그 정도만. 그럼 남편이 계속 아이 갖는 거를 반대하시면 아내분은 괜찮으세요? 네, 괜찮아요. 어쩔 수 없으니까. 네, 남편을 많이 사랑하시는군요. 그래요.